네,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나 본데요. 이제 비가 이렇게 오네요. 지금 이제 천수경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천수경의 본문을 이제 들어가는 때인데요. 천수경의 이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계수관음 대비주, 원력홍심 상호신, 또 천비장엄보호지 천안광명 변관조 하는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계수관음 대비주 하면 계자가 그 머리 조아릴 계자입니다. 머리를 조아려서 관세음 보살님의 대비주에 머리 숙여서 조아려 절을 합니다 하는 얘기죠. 관세음 보살님의 대비주에 머리 숙여서 절하오니 하는 부분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관세음 보살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뭐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전부 다 따로따로 다른 분들이 아니라 한 분의 밝은 불성, 자성, 법신, 바른 진리, 진리는 법신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람에게 따로따로 이 부처님 저 부처님에게 각각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온 우주 법계 모든 삼라 만상이 하나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의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나면 오로지 하나의 부처만 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여태까지 삼승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한 수많은 방편들은 전부 다 방편이었고 사실은, 진실은 오로지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불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하나의 부처, 그거밖에 진실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라는 방편을 썼지만 지장 보살님과 관세음 보살님이 둘이 아닌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오늘 지장 관음제일인데 지장 점검만 했지만 오늘 관음제일인데 관음 점검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좀 양해를 바라는 것이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불이법이 아니라 이법, 둘로 나누는 분별법이고 차별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른 법일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성격도 개성도 재능도 이해력도 또 깨닫고자 하는 발심도 다 다르잖아요.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기가 다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이 방편이 잘 맞는데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처럼 자비롭게 법을 펴서 자비롭게 어루만져 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설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저 사천왕상이 보면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것처럼 사천왕상이라는 어떤 우락부락한 모습의 방편을 써서 아주 호되게 혼을 내는 이런 어떤 모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큰 스님들도 보아도 아주 제자를 엄하게 지도하는 스님들도 계시고 또 한없이 자비롭게 대하는 스님들도 계시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다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의 방편은 관세음 보살님은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고 일체 중생들에게 한명한명다 가까이 다가가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보살님이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라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어떤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불보살님들은 전부 다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즉 깨닫는다라는 것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겁니다.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 그렇게 깨달았네요. 이제 21살 된 전에 22, 23살 됐나 모르겠네요. 제 밑에서 이제 군종병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때도 법문은 열심히 들었지만 법문을 열심히 듣고 했지만 20대 초반 친구가 그렇게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 저 친구는 그래도 설법할 때참 열심히 듣는 친구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아주 어릴 적부터 불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군종병을 지원해서 군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본인은 아주 군종병으로 군 생활을 했다라는 게 너무나도 좋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그때만 해도 이제 이등병이라 뭐 물어볼 정신이 없었죠. 그냥 적응하느라고. 근데 이제 제가 떠나고 나서 이제 전화가 와서 그런 걸 물어요.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요? 어떻게 하는 게 깨달음인가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이래저래 공부하면서 느꼈던 또 체험들을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이런 것이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래도 상당히 그 젊은 친구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서 이런 친구들이요. 의외로 곳곳에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할것 없이 전 세대에 불문하고 그 지금이라는 시대가 정말 좀 신기하고도 놀라운 시대. 이게 공명이라고 하잖아요. 공명은 뭐냐면 같은 파동, 같은 파장이 이렇게 유유상종이잖아요. 유유상종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즉, 같은 파장을 지닌 사람들은 같은 파장을 끌어당기고 또 같은 파장이 더 많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비슷한 파장이 생기면. 지금의 시대는 그야말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적으로 그 같은 이 깨어남의 파장? 이런 것들이 놀랍게 지금, 아주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를 띈 무언가는 아니지만 어떤 파동의 형태랄까요?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법신 부처님의 어떤 그 공덕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점점 지금은 이 세상에 상당히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제가 10년, 20년, 30년 전에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의 뭐 수준이랄까? 그런 것과 지금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질문하는 수준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즉, 괴로움을 해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그 괴로움의 문제에 옛날엔 무조건 끌려다니기만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자유로운 삶. 남들이 보기엔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내면은 정말 자유로워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정말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자유로워질지 몰랐다. 내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내가 한 50년, 60년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만 살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이것이 내 마음을 정말 가볍게 한다라는 게 확실하다라는 이런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힘들고 막 고행하고 옛날 같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처럼 고행을 통해서 막 힘들게 괴롭게 수행해야지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으로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법을 공부하겠다라는 간절함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 법이 중요한 줄도 모르고 그냥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나. 제가 저 서울에 이제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절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절에서는 그 신도님들이 하루 종일 좀 설법만 해줄 수 없겠느냐. 뭐 하루에 한 10시간이라도 설법을 해달라. 이런 분들이 주로 많아서 저는 신도님들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군에 딱 갔어요. 군에, 제가 군을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군에 갔는데 꼴짝이에, 강원도 전방 꼴짝에 군에 갔는데 그 이제 할머니들이 몇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는 다들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제일 때몇 사람 나오지도 않았죠. 근데 거기서 설법을 막 길게 했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나중에는 밥을 먹다가 막 짜증을 내고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그래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싫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별로 그렇다고. 그러고 또 어느 절에 갔더니만 심지어 아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하려나? 거기 때또한번막 신심을 내가지고 막 정근을 한 20분, 30분을 막 했더니, 정근을 하고 있는데요. 옆에 보살님이 슥 와가지고 제 귀에다 대고, 끊어, 빨리 끊으세요.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빨리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자신의 어떤 좋아하는 방편도 다 다르고, 또 이제 이럴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확실하게 지금에는 어쨌든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발심만 하면 됩니다. 뭐막 고행, 절을 막 3,000배를 해야지만 깨닫는다,
10시간 앉아있으면 깨닫는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떤 방편을 통해서도 기도, 염불, 다라니 뭐 무슨 방편을 통해서도 이 마음 공부하는 이 밝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에서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대비주라는 방편을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대비주라는 방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도록 대비주라는 아주 쉬운 방편 누구나 대비주를 외기만 해도 된다 그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아주 쉬운 방편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비주 수행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방편을 쓴다라는 것은 즉 제가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설한다라는 것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똥물을 스스로 끼얹는다. 즉 왜냐하면 말을 내뱉었다 하면 그것은 어긋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생을 법을 설하셨지만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신 이유는 바른 법은 스스로 세운 다음에 법을 다시 깨뜨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법상을 깨야 되는 것이죠. 법상. 법이다라고 내세워놓고 나서는 그걸 다시 깨야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대비주라는 걸 딱 내세워서 방편을 알려주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는 그것도 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관세음보살님이 이 대비주를 설하셨기 때문에 머리 숙여 그 감사한 마음을 머리 조아려서 전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그 방편, 이렇게 방편을 내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낸다는 것이죠. 즉, 대비주를 관세음보살님께서 이게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대비주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렇게 방편으로 내세운 이유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뜻이 없어요. 우리는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쫓아가요. 그래서 분별을 합니다. 즉 관세음보살 염불하거나 석가모니불 염불하거나 아미타불 염불하면 뜻이 있잖아요. 관세음보살은 아 보살이야.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 부처님이야. 훨씬 높으신 분 같아. 혹은 관세음보살님은 내 더 가까이 있고 더 자비로운 분 같아. 석가모니 부처님은 살아서 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생을 사셨던 분이야. 이런 식으로 개념이 헤아려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마음 공부를 하려면 염불할 때도 진언을 할 때도 다라니를 외울 때도 경전 독송을 할 때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독송을 하면 안 됩니다. 해석을 하면 생각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래요. 관세음보살님이 염불이 더 좋나? 아미타불 염불이 더 좋나? 이걸 자꾸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더 좋고 나쁜 게 없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해석을 따라가서 그걸 하게 되면 참된 이 방편이 가르치는 낙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르쳐줬을 때 저 달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비주를 관세음보살님이 들고 나왔다. 그런데 대비주는 뜻이 없어요. 나머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런 뜻도 없는 걸 이 타종교인들이나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불교는 좀 미신 같다. 뭐 이렇게 뜻도 모르는 얘기를 막 주문 외듯이 외냐. 이거 좀 약간 미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다란이라는 방편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란이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하면서 다란이를 독송하면서 생각을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대비주를 독송할 때 그 독송하는 그것과 내가 그 소리와 내가 그냥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개념을 막 입히지 말고 내가 이걸 외우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걸 외우면 뭔가 깨달음이 일어나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내려놓고 그런 모든 잡념 생각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멈춰야지 참된 성품이 보인다는 것이죠. 번뇌망상이 들끓는 동안은 참된 진실에 눈뜰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불교 공부는 이 들끓는 번뇌망상을 멈추는 것.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번뇌망상을 멈추는 게 아니라 번뇌망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번뇌망상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서 거기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게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도록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멈춰야만 비로소 보인다 이러잖아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게 지관수행법이에요. 멈추고 본다. 그래서 모든 수행법은 이 지관수행, 정해쌍수, 지관경수라고 불리는 이 마음공부를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정념과 정정, 정견, 정정진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모든 수행법입니다. 근데 이 다라니의 수행법의 방편은 다라니를 외울 때
생각을 막 움직이지 않고, 다만 생각이 불쑥불쑥 중간에 일어나면 그 생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 생각을 쫓아가는 건 멈추지 못한 거예요. 생각을 끌려가는 겁니다. 생각을 잠시 멈추고 생각이 올라왔구나라고 알아차리면 그 생각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일 독성하다가 생각, 번뇌, 망상이 일어나면 그걸 알아차리고 그냥 저절로 내려놔져요. 알아차리면. 그래서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다란이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란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을 움직이면 내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둘로 쪼개집니다. 근데 생각이 없을 때, 생각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죠? 내가 사람이다라는 생각, 내가 남자라는 생각, 내가 누구다라는 생각, 내가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 생각이 있을 때는 내가 잘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이 사람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기도 하고 돈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거나 너거나 남자거나 여자가 아니죠? 돈이 많거나 적은 것도 아니고 늙거나 젊은 것도 아니에요? 수행을 잘하거나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생이거나 부처인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분별이 없어요. 그 아무런 분별이 없어서 나를 누구라고 규정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바로 이 전체가 되는 겁니다. 전체와 점점 가까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참된 진실에 가까워진다. 왜? 분별하는 동안은 자꾸 둘로 쪼개져서 내가 있고 잘나고 못난 게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내가 중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비주를 독송하는 동안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개념이나 해석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오로지 대비주를 독송하는 그 자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절로 그 소리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대비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이 대비주를 관세음보살님께서 천수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의 이 간절하신 자비방편을 통해서 대비주를 우리에게 보내준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대비주를 그냥 무조건 만 번, 이만 번, 삼만 번 횟수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횟수 많이 해도 대부분이 횟수 하는 동안 다 딴 생각하면서 독송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동만을 하더라도 온전히 내가 지금 독송하고 있는, 지금 독송하고 있는 이대로를 그대로 온전히 그냥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생각을 끌려가지 않고. 그렇게 되었을 때 대비주 독송이 어떤 공부에 어떤 효과가 있고 효능을 비로소 발휘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비주만이 최고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능엄주만이 최고야. 엄마니 반매음만이 최고야. 아니야. 석가모니불 염불이 최고야. 뭐 관음보살 염불이 최고야. 전부 다 방편이라 최고고 최고 아닌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은 방편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면 그것 또한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지 않게 되면 대비주를 방편으로 임시로 취하지만 그 방편에도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방편에 집착하면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비주만이 최고야 라고 집착해서 대비주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대비주나 다란이나 진원이나 엄마니 만매엄이나 능엄주나 관세음보살 염불이나 지장보살 염불이나 아미타불 염불이나 똑같다. 다 똑같다. 모든 방편은 똑같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로서 일체 동관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로서 하나의 진실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여기서 대비주를 보통 평소에 하는데 다른 절에 갔더니 아미타불 염불한다. 그럼 거기 가서 아미타불 염불하면 돼요. 왜냐하면 염불하냐 대비주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걸 통해서 그것과 하나 될 수 있느냐,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떤 이 어떤 마음의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연습이에요. 이거 자체가 법이 아니고 마음으로 공부를 통해서 번뇌망상이 너무나도 들끓으니까 아무리 법을 설해줘도 그 법에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 이 대비주 법문을 통해서 법에 가까이만이라도 가보자 일단. 그래야 법문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니까. 근데 법문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근기가 부족한 거라 이런 기도, 수행,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근기를 좀 높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를 아주 귀한 마음으로써 머리 조아려 절하면서 원력콩심상오신 자비원력이 넓고도 깊어서 깊고 또 상호 또한 거룩하시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원력, 관세음보살님은 무한한 자비심의 화신이잖아요. 그 자비심으로써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뭐 이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님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내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어디 딴 데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둘로 나눠보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자비심입니다. 둘로 셋으로 쪼개보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서 누구에겐 좋게 하고 누구에겐 못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둘로 보지 않으면 전체가 하나의 자비심으로서 모두를 하나의 부처로서 보게 되는 그런 자비심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비주도 나에게서 나왔고 관세음보살님도 나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님과 나를 둘로 나눠놓고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가피를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온 우주 법계에 두루하신 관세음보살님께서 나는 지금 중생심 번뇌망상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지 못하여 즉 나라는 자성부처 자성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다비주를 독송하고 기도하고 정근하고 마음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보살님과 우주 법계에 있는 법신으로서의 보살님이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있는 자성부처님과 내 바깥에 있는 법신부처님으로서의 관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그 하나의 어떤 진실이 나를 깨어나게 가피를 내려준단 말이죠. 말한다면 그래서 그게 둘이 아닙니다. 둘로 셋으로 쪼개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나에게서 나온다. 딴 내 바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둘로 쪼개서 그냥 유의신을 믿는 것과 다르지 않는 이런 개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불자들이 불자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진실은 뭐냐면 부처님 보살님을 내 바깥에 따로 있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힘이 발휘가 안 돼요. 법력이 발휘가 안 됩니다. 나에게 있다라고 굳게 믿어야만 나에게 있는 힘이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여러분이 매 순간 자신의 부처님의 힘을 써먹고 있습니다. 실현하고 있어요. 부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 순간. 제 얘기를 이렇게 듣는 것으로서 부처님을 실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빗소리를 듣는 것으로서 매 순간 부처는 실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번뇌망상을 끌려가느라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라고 그것을 놓치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래서 첫째,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종교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 저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뭔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다. 아직 이해는 안 된다. 그게 좋은 자세입니다. 이해되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는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해가 잘 된다. 막 이해가 확 된다. 이건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처님 말씀이니까 저기 뭔가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하고 믿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신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공부에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불법에 대해서 좀 믿어야 되고 그랬을 때 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원력, 자비심의 그 원력, 원력을 세우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깨닫겠다라는 원력, 즉 이번 생에 이렇게 돈, 명예, 권력, 지위를 추구하다가 이거 다 죽으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갈 거 아닙니까? 여기 목매면 되겠습니까? 이게 유한하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만 잠깐 행복하게 해주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유한합니다. 목숨 걸고 이 한 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한 생을 돈, 명예, 권력, 지위 같은 왔다가 가는 것들, 잠깐 왔다가 잠깐 떠나가는 것들, 이런 유한하고 제한된 것에 목숨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귀한 거, 진짜 내가 죽고 나도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정말 정말 참된 진실, 여기에 내가 한번 내 이번 한 생 한번 걸어보겠다 하는 게 그게 진짜 장부예요. 이 대장부가 남자가 대장부가 아니라 출격장부라고 해서 일대사 인연, 이 내 마음공부를 통해 깨닫는 거 이것만이 내 인생 일대 가장 큰 인연이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게 불자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들어주겠지. 그럼 저 멀리 있는 신비주의적이고도 힘이 강력한 부처님에게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구걸하는 거지 근성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바깥에 부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가피를 받기가 힘듭니다. 왜? 둘로 쪼개놓으니까. 하나일 때 하나이면은 바로 힘을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죠.
둘로 나뉘면 잘 보이면 써먹을 수 있는데 잘 보이지 않으면 힘을 안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많이 지면 가피를 안 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계를 잘 지켜야지만 특별 대우를 해주고 절에 많이 나오면은 뭐 무슨 특별 저 깨달은 멤버십 혜택을 주거나 우리는 이미 지금 이대로 완벽한 부처로서 완전한 부처로서 있지만 스스로가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부처님이 완벽하게 주고 있는 깨달음의 혜택을 전부 다 부처님 멤버십을 가입시켜줬는데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이걸 걷어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덕은 사실은 완벽하게 누구나 구족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걷어차는 사람들이 이제 저기 이제 여기 이 절은 거들떠도 안 보고 딴 일만 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세상을 사는 게 반드시 나중에 죽을 때가 가까이 되면 다들 야, 내 한 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왔다 가는구나. 갑자기 병이 나서 쓰러지면 야, 내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그때 금년사 그때 있던 그 스님이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땐 내가 왜 몰랐지? 내가 이렇게 죽기 직전에 이제 와서 내가 이제 늦습니다. 지금 좀 듣기 싫어도 내가 좀 듣고 발심을 하고 왜냐하면 이 공부를 듣기만 해도 공부가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애쓰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저절로 공부가 되는 모위법의 공부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공부. 그러니까 이건 옛날부터 어떤 공부였냐면요. 출가제도도 그렇게 생겼는데요. 즉 마음 공부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자기는 그냥 발심만 하면 돼요. 나도 진짜 깨달아 봐야지 마음만 내고 나머지는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는 공부냐면 훈습하는 공부라서 그냥 부처님 가까이 가서 그냥 젖어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분이 하는 얘기를 하나가 되어서 공명하기만 하면 돼요. 저걸 내 머릿속으로 판단하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둘로 쪼개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하나가 되어서 흡수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다라니와 하나가 되듯이 법문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 완전히 마음을 열고 맞구나 하고 그냥 하나가 돼서 확 흡수만 하면 공부는 저절로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 그래서 옛날 스승님들이 그랬어요. 그냥 법당에 와서 스님들이 하는 말을 그냥 멍청하게 듣기만 하면 된다. 멍청하게라는 표현이 뭐냐면 똑똑하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막 해석하면서 들으면 오히려 그게 더 멍청한 거다. 그래서 그냥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가 돼서 듣기만 해도 저절로 공부가 된다. 이 공부는 저절로 공부가 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법석, 이 마음 공부하는 법의 자리가 얼마나 큰 공덕이 있는 자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수백억, 수천억을 돈을 벌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공덕보다 이 법문을 한번 듣는 공덕이 훨씬 뛰어나다. 내가 세상 살면서 복지일라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누구나 그런답니다. 마음 공부를 모르는 사람도 내가 한평생 복이라도 짓고 살걸.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았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무한한 복덕을 짓고 공덕을 지은 것보다 이 마음 공부, 이 법문 한 자락 들은 공덕, 그 공덕이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옛날 큰 스님들은 이런 방편을 썼어요. 염라대왕 앞에 딱 가서 서면 얼만큼 법문을 듣고 왔느냐. 얼만큼 법의 자리에서 그걸 귀뜸으로라도 가서 졸더라도 듣고 왔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49제를 할 때도 49제를 할 때 이러잖아요. 49제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날 49제가 끼는 것처럼 복이 많은 게 없어요. 영가님이 법문을 들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식도 한글로 하는 이유가 한글 시식 내용이 이건 범부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영가님은 의식이 7배 이상 인간들보다 밝다고 그래요. 살아있을 땐 전혀 이해를 못하는 이야기를 영가님으로 계실 때는 그냥 한마디 말에 지금 여러분보다 7배 이상으로 확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런 방편처럼 염라대왕 앞에 가기 전에 49일 동안 언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일곱 번째 심판을 받았는데 언제 내가 그 심판의 최종 결론이 날지 모르는데 그동안 부처님 법문을 듣고 49제 하는 동안 계속 그 법의 소리를 듣고 그럼으로써 그게 놀라운 공덕이라는 거죠. 우리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남들에게 막 수백 명을 도와주는 게 큰 공덕이라고 배웠는데, 금강경에 삼천대천세계를 광안리 모래알만큼의 개수의 삼천대천세계에다가 칠보,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어마어마한 보석을 이 지구 전체를 까는 거를 삼천대천세계를 모래알 수만큼 깔아도 그것보다 이 마음 공부하는 공덕, 이 법문 한 자락을 듣는 공덕이 훨씬 더 수순하다. 어느 정도 수순하냐?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언뜻 듣기는 부처님도 참 뻥이 심하시네,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결코 이게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 듣는 그냥 듣기만 해도 이게 엄청난 공덕이라는 사실을, 아, 정말 이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기도, 혼자서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른 불지견 안목도 없이 기도 30년, 50년 하는 것보다 다른 안목을 가지고 한 시간 법문 듣는 거, 그 법문 들은 그 방법대로 대비주를 차라리 열독하는 게 훨씬 더 수승한 공덕입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오만독 다란히 외웠다고 해서 그게 무슨 공덕이 있겠어요. 바른 안목을 갖추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빠르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깊고 깊은 자비 원력이, 그 자비심의, 그 자비심의 원력이라고 왜 그러겠어요?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겠다라는, 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러겠어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제하는 것이고 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자비 원력으로서 그런 원력을, 깊고 깊은 원력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상호 또한 거룩하다. 즉 상호는 32상 80종호 같은 아주 원만한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관세음 보살님의 상호, 부처님의 상호가 뛰어나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분별해서 보면 이 사람은 잘생겼고 저 사람은 못생겼고, 이 사람은 능력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능력 없어 보이고, 이 사람은 좋은 집 사고 살고 저 사람은 나쁜 집 살고, 이런 식으로 분별해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해서 봐요. 그런데 분별하지 않고 바라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잘났다 잘못났다라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이 세상을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나는 지금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보지 않게 됩니다.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죠?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면, 관세음보살 세간의 음성을 관하면, 관자재보살 자유자재로 있는 그대로 관해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런 판단이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거룩한 상호가 어디 있을까요? 보는 곳곳 전부 다 부처님의 거룩한 상호 32상 80종호가, 보는 곳곳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연등은 연등으로 보이고 탱은 탱화로 보이고 마이크는 마이크로 보이는데 부처로 안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로 보이는 게 부처로 보이는 게 아니고 분별하지 않고 보는 것, 그게 32상 거룩한 상호로서 보는 겁니다. 부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즉 이 연습을 하시는 게 명상이고 공부예요. 즉 매일매일 틈나는 대로 잠시 1분도 좋습니다. 1분, 2분 명상도 좋습니다. 잠깐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경험해 줘 보세요. 우리 천수경을 독송했습니다. 독송할 때 계속 딴 생각하면서 독송을 하다가 문득, 아, 내가 천수경을 독송하는 본뜻으로 돌아와야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걸 독송하는 동안 내가 잠시라도, 내가 그저 내 존재가 그냥 이 소리와 하나가 되어서 이걸 관하면서 있는 그대로 이것과 하나가 되어서 독송해보는 겁니다. 길을 걸을 때는 막 딴 생각하며 걷다가 길을 걷고 있는 나 자신을 잠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이 훤히 느껴집니다. 광안리 앞바다를 바라볼 때 보면서 딴 생각하면서 보다가 문득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견히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생각과 해석을 개입시키지 않고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자식이나 남편을 보자마자 그들의 행동을 보고서 판단하는 나를 보다가 잠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하지 않게 되고 해석하지 않게 되니까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흡수해 주게 돼요. 그대로 경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그냥 경험해 줘 보세요. 비가 오니까 불편하다, 짜증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냥 빗소리를
그냥 한번 들어줘 보세요. 아무런 해석 없이 그냥 빗소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문득 그 비와 내가 하나가 돼버려요. 생각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런 마음 공부 명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야말로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그야말로 둘이 아닌 이 우주 법계와 법신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들이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그렇게 정법 훈습이 된다. 다른 법이 나라는 존재 속에 훈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호 동안 거룩하다. 상호신, 상호신이 관세음보살님만 상호신이, 상호가 원만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내가 보이는 모든 존재, 모든 존재들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호 원만할 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이 그대로 불토구나. 그대로 장엄한 정토구나. 그대로 부처님 아닌 것이었고 보살님 아닌 것이었구나. 내 아들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눈뜨게 돼요. 내가 판단해서 자식을 보니까 좋다고 나쁘다는 게 있지만 판단해서 보지 않으면 그 자식이 부처님이고 자식이 보살님이고 남편이 불보살님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모든 불교 경전은요, 내 바깥에 있는 부처님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해서는 전혀 낙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얘기구나, 내 문제구나, 나라는 부처, 나라는 보살, 보살님 얘기를 할 때도 내 얘기구나, 부처님 얘기를 할 때도 내 얘기구나, 부처님 상호가 원만하다 할 때도 그게 부처님 상호가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전부 다 나로 돌아와서 공부를 해야만 바른 법에 가까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이어서 이제 49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